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26만 3천 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 가운데 13만 2천 가구는 새롭게 공급되는 물량입니다. 또 공공참여형 재건축의 경우 용적률을 상향 상향을 통해 이 층수를 50층까지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여면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공공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테릉골프장 부지 등 신규 부지 발굴 등을 통해 서울 권역에 13만 2천 가구의 주택을 추가 공급합니다. 우선 신규 택지의 경우 도심 내 군부지,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를 활용해 조성됩니다. 테른 골프장 부지와 용산 캠프킴, 정부 과천 청사 일대, 서울 지방조달청,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서부면허시험장 등을 통해 3만 3천 가구가 공급됩니다. 3기 신도시와 서울권 중소규모 공공주택지구 등의 용적률을 10%포인트가량 높이고 서울의료원과 용산정비창 등의 고밀화 사업을 통해 2만4천 가구를 공급합니다. 정부는 또 공공참여형 고밀재건축을 도입해 5년간 5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재건축 조합과 함께 사업 시행에 참여하고 주택 등을 기부 체납하면 준 주거지역 용적률 상한인 500%까지 올려주는 방식입니다. 35층으로 묶인 서울주택 층수 제한도 완화돼 한강 강남 고밀 재건축단지는 50층까지 건설할 수 있게 됩니다. 뉴타운 해제 지역 등 정비구역 해제 지역에도 2만 가구 정도를 새로 공급할 수 있는 공공 재개발 사업도 적극 추진됩니다. 다만 재건축 용적률 상향으로 늘어나는 공급 물량을 공공 분양이나 공공 임대, 기부 채납 등으로 환수해 정부는 기대 수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입니다. 재건축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밀 재개발론에 하여 증가한 용적률의 50%에서 50 70%를 기부 채납하도록 하여 용적률 증가에 따른 기대 수익률 기준으로 90% 이상을 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주택 수요를 미리 흡수하기 위해 공공물량 가운데 2021년과 2022년 사전 청약 물량을 당초 9,000가구에서 6만 가구로 늘립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염석입니다.